지금 기획개발실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습니다. 그 중소기업과 계약해서 원재료 확보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. 5년 전에 사활 걸며 준비한 건데 이대로 두면 그 자식 입지만 탄탄해지는 거잖아. 어떻게 할까요? 막아야지. 저희 예전에 대기업에 엄청 대인 사람들입니다. 수익이 크지 않아도 혼자 갈 거예요. 저희는 다릅니다. 적어도 저는요.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요. 우리가 여태껏 프랑스 쪽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숟가락만 얹겠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저 제 딸입니다. 저 여태 소아정신과 의사로 일하다가 새롭게 아이들을 위한 제품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. 아빠의 마음으로 제 딸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선보이고 싶습니다.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. 사장님.